멀리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려고 또다시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뭐 뉴스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조금은 모이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이런 시기임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금 두려울 수 있지만, 불안할 수 있지만, 너희의 약함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는 나아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 우리와 동행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요해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새와 나무의 노래로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 공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고통의 터널 속에서 저희 자신과 저희의 소중한 사람들이 부딪힌 현실에 아파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비록 시험에 들고 시련이 많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엔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깊고 안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말씀의 순종과 믿음을 지키기 원하오니 자비와 긍휼로 고난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의 모습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무력감 앞에서 좌절하기보단 주님이 주실 위로와 회복을 확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준비한 목사님, 찬양팀, 임원들의 헌신을 주님이 아시오니 수고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오늘은 교회 설립 62주년 예,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롱성교회 부르심과 사명 선언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준비됐나요? 부르심과 사명 선언문. 네, 그럼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시편 17편 1절부터 자 15절까지 말씀을 위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이 있다가 우리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할 때 그때 다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다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난 3월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청춘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이태원이라는 지역, 요즘 문제가 좀 되는 지역이긴 한데 저 때는 아니었어요.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창업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단밤이라는 가게를 오픈하고 장가라는 거대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장가라는 기업은 주인공인 박세로이에게 있어서는 참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과거 장가 이 기업의 직원이었었고 장가 가문의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주인공 박세로이 또한 살인미수 혐의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게 되죠. 전체적인 드라마의 줄거리는 감옥에서 출소한 박세로이 이 주인공이 자, 이 거대 기업 장가와 경쟁을 하면서 이 기업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초반에 저의 이목을 끌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전과자 주제에 뭘 하려고 하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전과자면 전과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논리를 나에게 납득시키지 마. 돈, 공부 노가다, 원한 여선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벌면 돼.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가치를 네가 스스로 정하지 마라고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몇 년 뒤에 두 사람은 모두 출소를 했고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이 주인공 박세로이는 그의 다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이 단밤이라는 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과거 이 교도소 동기는 이렇게 말하죠.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시편 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비교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현듯 바라보게 되는 악인의 형통함과 부유함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강력하고도 잠재적인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이처럼 모순된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악인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서 이 선과 악이라는 가치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상황이 쉽게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 이러한 모순된 상황, 불의한 상황들을 아마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시편 17편에서도 다시 한번 악인의 행태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편은 다윗이 쓴 비탄시입니다. 시편의 배경은 아마도 그가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도피하던 중에 썼던 시이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기록한 시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들으소서, 그리고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표현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심정을 이 표현의 말들이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죠. 나는 악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할 만큼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밤이라는 이 시간대는요, 특히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너무 쉬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하죠. 그 은밀한 시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지만 그 은밀한 시간에도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양심의 선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결국 3절에서 5절까지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그의 양심 선언일 수도 있고 억울함의 호소일 수도 있지만 결국 악인으로부터 발생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라는 것, 악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 것이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을 구성해주는 거죠. 저는 저의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이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좋은데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절대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보니 불현듯 저에게 나타나는 과거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정말 닮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불현듯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이 놀라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내면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간은 자주 보고 또 자주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게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말씀과 상관없이도 번영하고 부유한 삶을 우리가 자주 보고 듣게 되면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정당해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치열하고 차가운 이 세상 합리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악인의 주된 특징 한 가지가 언급되고 있고 오늘 이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악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자,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모든 돈과 재물, 물질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소산과도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자들도 돈이 필요하죠.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에 나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요, 완전히 다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소유주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게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물질의 사용 기준과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매우 적나라하게 저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물질을 가지고 먼저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은요, 우리에게 매우 달콤한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14절에 나오는 악인의 부유함과 번영함은 어쩌면 우리도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강력하고도 잠재적인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부유하고 번영할 수 있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내 사업 수완도 점점 더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사고와 생각도, 돈과 물질을 바라보는 내 관점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인처럼 사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지만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구라고 이해하면 되는가? 우리는 사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을 향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적 사고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주를, 하늘을 총 3단계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1층은 땅의 하늘로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 하늘에 이 사단이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2층 하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단의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선의 가치와 악의 가치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실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선을 닮아가려고 하는 본능보다는 악을 행하고 악을 좋아하고 악의 편에 서고자 하는 본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비록 형통하고 번영하며 떵떵거리는 악인들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선언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4절을 다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자, 여기서 포악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봤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보니까 몹시 굶주리다, 강도, 도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사절을 풀어서 다시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야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자의 무리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악인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재물과 재산을 막 모읍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도 부족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어쩌면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많은 재산을 형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언제나 유념했기 때문에 약탈하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다윗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의미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때, 그 부활의 영광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악인들처럼 상당히 많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없을지 몰라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는 더 큰 복이었던 겁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묵묵히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가난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상이 어디서 또 나타나는가? 어제 큐티 본문인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기도 하다라는 말.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물론 돈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전적으로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도록 영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도움을 주기는 한다는 거죠. 그러게 아무리 믿음을 지닌 성도들이랄지라도 우리 안에 돈에 대한 필요와 애착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돈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닌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돈과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 돈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두 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과 물질이 사람의 손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돈은 선한 게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악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기준이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침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약탈과 착취의 길을 걸어가도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또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시편 10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시편 10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 또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악인들과 동일한 길을 걷지 않음과 동시에 또한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었는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처지가 되어보았기 때문이죠. 자기도 버림을 받아보았고 압제를 당해보았고 가난한 자가 되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부담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고 그들을, 그 사람들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지난주부터 살펴본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함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돈과 물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돈과 물질을 소유하려 하기 전에 돈과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과 사고를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돈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두 가지 바른 사고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모든 돈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고를 여러분들 내면에 반드시 정확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하죠. 그런 청지기 의식을 지녀야만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지 않을 수 있고 불의한 곳에, 헛된 곳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아낌없이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0의 1조의 헌금이 되는 거죠. 또한 돈과 물질에 대해서 지내야 될 두 번째 사고는 여러분들의 돈과 물질이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과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또 어디 뭐 이상한 데 가서 도박을 하거나 유흥을 즐긴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돈과 물질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산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로지 소모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내 돈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때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서 어려운 이웃의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내 돈과 물질이 지극히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정말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일 겁니다. TV에 틀면 나오는 분인데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성공한 기업인이자 요리 연구가인데 아마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골목식당과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농가들에게 살 소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백종원 씨 또한 과거 17억대의 빚이 있었대요. 17억대의 빚이 있었고 때로는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이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이나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자기의 꿈을 이루었죠. 자신이 걸어왔던 길, 살아왔던 시간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생산적인 모습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그분은 기업인인데 정말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처럼 생산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이 청년에 대해 준비하고 또 생산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만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아름답게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주어진 꿈이자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꿈을 이루어가는 건,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때가 청년의 때이고 그 노력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때가 이 청년 시절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죠. 불평등의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기만 하고
사회 탓, 환경 탓, 가정 탓만 하면서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다 안 돼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나도 안 될 것만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될 수 있는 삶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가진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가난합니다. 부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없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서 안 되고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그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기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도 모두가 그 기회를 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그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시고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정말로 정직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청년 세대지만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을 만나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악인들처럼 많은 재산과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꿈과 비전을 향해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그러한 삶이 가장 생산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을 이루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대상과 영역, 직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이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의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런 일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마시길 바라요. 단지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의 일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섬김과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신 정작 청년의 때만 할 수 있고 청년의 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직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날개를 달아주시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했던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2020년 5월 17일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겠죠. 이처럼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내는 삶의 시간의 그 농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비교적인 비교하는 본능이 있어서 악인이 부유하고 번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각이 참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땅의 부유함과 번영함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원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되는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함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가치를 정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느 누군가가 쉽게 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분명한 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참 힘든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내 주위를 봐도 안 되는 사람들 뿐이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 될 것만 같죠. 두렵고 떨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함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였을 때 중요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느 누구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결정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한참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불평등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악의 문제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함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니 내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많이 되지만 아버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고 기도했었던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돈과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바른 사고와 바른 사고가 우리 내면에 정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으면서도 그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돈과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을 담기로 합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보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들의 주머니에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번 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돈과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깨달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필요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돈과 물질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담아내길 원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모으고 축적하려 하기보다 아버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인생을 삶에 있어서 아버지 부족함 없는 아버지 것을 삶에 있어서 아버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 내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그들의 주머니에 내 물질을 내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누군가를 원망하기만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면서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인생의 여정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정말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노력들을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정말 해야만 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침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돈과 물질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정함이 없는 곳에 그 재물에 너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 그들의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흘러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농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밀도 높은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결정하며 세상 어느 누구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서울홍성교회 부르심과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고요 그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람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과
헌신되어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워 한 영혼을 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고 고아와 거부 및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돌보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62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서롱성교회 교회 설립 기념 주일 62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좀 같이 부르도록 할 텐데요. 서울홍성교회가입니다. 제목이 서울홍성교회 가이고, 예, 먼저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고 찬양팀, 예, 세상을 향한 우리 서울홍성교회 선언과 다짐을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귀한 선포인데요. 우리 찬양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컬들 다 내려와 주시고요. 자, 대예배 때 여러분 예배드리신 분들, 예, 부르셔서 알겠지만 청년 예배 때 부르는 버전은 약간 다릅니다. 청년의 느낌에 맞춰서 조금 더 우리 세션들이 분위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예, 뭐 발라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찬양, 이 찬송 함께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생일 케이크 있는데 홍성교회 62주년을 축하하는 생일 케이크입니다. 우리 특별히 임원진들 나와서 같이 우리, 예, 케이크 커팅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또 연이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들 나와주시고요. 네, 생일 축하 노래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대예배 때 1부, 2부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커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임원진들 대표로 나와서 홍성교 6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곡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62주년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꺼주세요. 자, 커팅을 같이. 예, 커팅 먼저 하시고. 네. 한번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귀한 62주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려가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는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계속해서 크라운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은 진행되겠지만 장소에 좀 저희도 장소에 일단은 본당에서 타결했고 추후에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전 기도회가 5월 한 달간 매주일 1시 30분부터 2시까지 크라운홀 본당 장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의 공식 큐티인 매일 성경 순이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LTS가 6월 첫째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7층 10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축복해야 될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휴가자 있습니다. 군 휴가자 우리 신일이. 예, 잠깐 앞으로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올 때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핸드마이크 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일이 몸이 더 두꺼워진 것 같은데 예,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요. 저는 지금 경주에 있는 무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모든 국군 장병들이 건강히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역이 언제죠 이제? 전역? 내년 4월 5일이요. 네, 내년 4월 5일이 전역이라고 합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서 예배 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언제 들어가죠 그러면? 복귀가? 화요일 날. 네, 얼마 안 남았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신일 형제 보내주셔서 또한 함께 우리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군생활 가운데도 주님께서 불꽃가도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그 군부대 안에서도 우리 만나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나아갈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백성 예수 믿는 청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와 경례.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원래 오늘 그 사랑방 모임을 저희가 지하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제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우리 사람방 원들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그냥 삼삼오오 모이셔서 간단하게 근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간단하게 그렇게 모임을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떡이 있고요. 떡이 준비되어 있고 앞에 있던 케이크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예, 이 자리를 좀 마련해 놨으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이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기 주출입구로 나가셔서 우리 이곳에서와 로비에서 간단하게 교제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은 누구에는 똑같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그 시간의 농도는 세상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한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